하나님 시간 속으로 하겠습니다. 나는 언약 잡은 하나님 자녀예요. 나는 영원한 보좌의 플랫폼 야호! 야호!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쉬지 않고 하나님 시간 속으로 꽁꽁 나는 하나님 시간 속으로 교사 강습회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교사 선생님들과 우리 랩런트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랩런트들에게 찬양과 가사를 통해서 영원한 기억, 작품, 유산이 남겨지는 시간이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요, 2024년 어린이 몸 찬양 새 곡이 이번에 나왔죠. 지금 기도회에서 이제 두 곡 정도 불러졌는데 그 중에서 이제 몇 곡 더 몸 찬양이 나온 곡들이 있어서 새롭게 배워볼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단순히 저희가 동작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고 이 찬양 속에 있는 가사의 의미와 동작 속에 숨겨진 진짜 복음적 의미를 통해서 이 시간이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가 되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전에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이제 많은 교사 선생님들이 하나님이다 하면 이 동작에서 이 각도 하나하나 다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나님은 45도인가요? 50도인가요? 60도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진짜 은혜가 되죠. 나는 이렇게 해야지 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진다. 그러면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나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내가 예배가 되어질 수 있다면은 그 부분에 맞춰서 인도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께서 먼저 가사의 의미를 가지고 랩런트들에게 돌아가서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이렇게 알려주시는 게 아니고요.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넌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야. 이렇게 증인이 되어지는 교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가장 맨 처음 곡으로요, 이번 24년 주제곡인 영원한 망대를 찬양해 볼 건데요, 그 이전에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영원한 망대입니다. 당신은 영원한 망대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반대쪽 분들한테 당신은 영원한 망대입니다. 당신은 영원한 망대입니다. 이미 기도회 때 몇 번 불러보셔서 아시겠지만 한번 찬양만 목소리로만 한번 찬양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자유롭게 복도의 수고 앞에 서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 세상 살릴 복음의 망대. 내가 바로 주님의 망대 제 약막을 영원히
곡까지 많이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곡은 한 번만 해보고 바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서 천천히 동작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 자, 우리 망대라는 이 뜻, 덕평의 교사 강습회 하러 오셨던 분들은 의미를 알고 돌아오셨죠.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정말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이렇게도 물어보셨어요. 3단체 아니냐, 눈을 왜 가르치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도 진짜 많았는데요. 이것은 나는 이제 더 이상 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는 망대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뜻이거든요. 이걸 하면서 발도 옆으로 해요. 자, 여기에도 이 발에도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저희 렘넌트 할 때 R 있죠. 이렇게 하면은 알파벳 R이 보이죠. 그래서 나는 렘넌트 망대입니다, 이 의미를 표현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할 때 딱, 아, 난 망대구나, 이 정체성을 가지고 딱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 세상 살릴 복음의 망대. 우린 전도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죠. 그 다음 이번에는 내가 바로, 나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내가 바로 주님의 망대, 재앙을 막을 자. 그래서 아까는 이렇게 전도로 살렸다면 이렇게 손으로 재앙 막을 영원한 망대. 말씀은 영원하대. 우리 성경책 피는 동작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다 썩어져 버려도 뭐 하나만 항상 영원히 남죠. 말씀, 성경 속 말씀은 영원하고, 교회와 우리 성전을 의미합니다. 신분권세, 사명. 하나님, 나는 오늘 이 망대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명을 붙잡고 가겠습니다 해서 충성을 했고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제 동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요. 영원하시니 우린 영원한, 우리 24, 25 영원할 때는 영영을 표현하잖아요. 오늘 이 영원한 망대뿐만이 아니고 이번 여름에 또 새롭게 나오질 워십 동작의 영원이라는 모든 동작은 다 이걸로 통일했습니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영원은 동그라미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린 영원한 망대라 하고 중간에 살짝 띄워주는 부분이 있고요. 난 후렴 시대 살린 영원한 망대, 이 망대 동작 해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가는 모든 곳을 이 망대를 통해서 살린다, 이걸 보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 똑같이 반대쪽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곳을 살리네. 네, 조금 빨리 나가겠습니다, 진도를. 세상 살린 영원한 망대. 자, 이번에는 살짝 달라요. 아까 이렇게 한 손만 펼치면서 갔는데 이제 모든 곳을 밝힌대요. 그래서 양손이 다 나옵니다. 모든 곳을 밝히며 가는 저는 망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 왼쪽으로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똑같이 양손을 펼치면서 나는 모든 곳을 이제 밝히는 망대가 되겠습니다 하고 마지막에 짠! 하고 오른손을 위로 하면서 그 망대는 바로 저입니다 하면서 나타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몸 찬양하면서 한 번만 영원한 망대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원한 망대, 정확한 가사의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 몸으로 찬양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 세상 살릴 복음의 망대, 내가 바로, 내가 바로 망대, 재앙 막을 영원한 망대, 말씀은 영원한, 말씀은 영원하고, 교회와 신분권세 사명, 하나님이 영원하시니 우린 영원한 망대라. 시대 살린 영원한 망대, 나는 모든 곳을 살리네, 세상 살린 아직 좀 많이 남아있어서 바로 다음 곡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곡은
그리스도로 행복해요 라는 곡인데요. 이 찬양 저희 기도회 때 한번 했죠. 이 찬양도 한번 해봤기 때문에 찬양 먼저 따로 불러보지 않고 바로 몸동작을 해볼 건데요. 우리는 흔히들 세상의 기준으로 많이 행복하죠. 돈, 자리, 명예 이런 것으로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이 가사를 보시면은 진짜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 그거 하나만 가지고 나는 행복할래요 이 고백하는 찬양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가 나의 고백이 되게 해주세요. 나는 진짜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행복하며 살아가는 망대가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이 시간 다 함께 몸 찬양하면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믿는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 그리스도로 나는 주보네요. 주분하고 완전하고 나는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 자녀예요.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해보셨죠? 네. 우리 세 번째 곡은 나의 777 기도라는 곡입니다.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직 오늘 처음 배워보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우리가 날마다 누려야 할 기도입니다. 이 777 기도 속에 우리의 힘이 들어있고 우리가 가야 할 여정이 들어있고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할 방향 모든 이정표가 들어있는데요. 지금 이 시간 찬양 먼저 하시면서 나의 777 기도가 어떤 게 담겨있는지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보좌의 능력 그로 임하시고 동작의 가사를 의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덕평에서 했을 때랑 다르게 훨씬 덕평에 더 많은 분들이 오셨었는데 이곳이 더 긴장이 돼요. 대구분들 아무도 안 따라하세요. 그래서 지금 조금 더 다른 것 말고 우리 랩런트들에게 나는 전달해야 한다라는 사명을 가지고 손, 발 조금만 움직여서 이 가사를 나에게 심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어깨에 두고 한 번씩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고요. 이분을 내 안에 역사하시는 거를 우리 어린 랩런트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 해서 엉덩이를 실룩실룩 하면서 보시면 돼요. 네.
어른분들도 다 같이 실룩실룩 하셔도 돼요. 네, 역사하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임하시고 X자 해주시고요. 인도하세요. 우리 항상 어린이 몸 찬양에 한 주님이 인도하세요 하면 항상 이 동작 쓰지요. 그래서 인도하셔요. 우리 다 같이 모두 옆 사람을 의미하고요. 777 기도인데요. 오른손으로 2, 왼손으로 5 하면 7이 되죠. 숫자 7. 세 번 점프할 거예요. 7이 세 번 나오니까 7, 7, 7 기도. 하고 기도의 비밀 할 때 살짝 옆으로 엉덩이 튕겨주시면 되고요. 똑같이 양옆 누리며 영원한 그 다음에 양 옆에 사람 손잡는 흉내를 내면서 누리며 영원한 언약 속으로 딩, 딩, 딩 기도 손을 세 번 튕겨주실 거예요. 하고 돌려서 크게 예! 하고 외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의 모든 저주, 재앙 주먹을 가지고 할 거예요. 아직까지 내가 끝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해서 손을 접고 있어요. 나의 모든 저주, 재앙 이거 할 때 근데 표정 연기를 하셔야 돼요. 내가 아직 그리스도로 해방받기 전의 상태예요. 나의 모든 저주 제 우리 랩런트들 시키면 진짜 잘하거든요. 이따가 한번 보세요. 랩런트들 표정 보면은 이게 흑암이 무너진대요. 무너지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이제 다 이루셨대요. 이때 활짝 웃으시면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예수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보혈의 능력 이 피가 흐르죠. 내게 임했다. 일단 문제와도 낙심말고가 나오는데요. 오른쪽으로 아래에 놓고 흔들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의미를 하냐, 우리 땅의 것, 육신의 것, 문제가 와도 육신의 것에 집중하면서 우리 흔들리지 말자 의미에서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럼 이제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죠? 아래 것을 붙잡지 않고 난 이제부터 보좌의 것에 집중할게요 의미에서 위의 것을 잡고 흔들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똑같이 앞에랑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777 기도의 응답 속으로 기도하고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 시간 속으로 고 할 때 고 했었죠. 네, 이 동작을 해서 응답 속으로 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몸 찬양 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임하시고 인도하셔요. 우리 다 같이 777 기도 기도의 비밀 누리며 영원 손잡는 힘내 하고요. 이루셨대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이 내게 문제와 나는 이제 흔들리지 않아요. 보좌의 것 집중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칠칠칠 기도의 응답 속으로 고!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맛보기만 살짝씩 보고 넘어가는 부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더 궁금하신 부분들은 USB를 사셔서 집에서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네 번째 부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찬양인데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나와요. 후대에게 이 말씀을 우리가 전달하고 각인시켜야 하는 이유가 나오죠. 근데 우리가 후대들에게 가서 야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아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될까요? 내가 먼저 예배자가 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자가 되면은 우리 렘넌트들은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스라엘아 들으라 찬양 입술로 먼저 고백해보겠습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큰 목소리로 고백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명하는 이 말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걸어갈 때,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 자, 이 부분은 랩이에요. 큰 소리로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 찬양의 몸동작 설명은 따로 하지 않을게요. 이 찬양의 가사 그대로거든요. 동작을 보시면은 아, 이 동작에서 바로 보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드리지 않고 시간 관계상 우리 바로 몸 찬양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함께 몸 동작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아기를 안습니다. 앉았습니다. 어릴 때, 갈 때, 누웠을 때,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 큰 목소리로 함께 할게요. 이 말씀 강론할 것이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 오직 유일한 다음 곡으로 맛보기만 보여드립니다. 네, 그 다음 곡은 느린 찬양이에요. 지금 계속 우리 빠른 찬양 달려오셨죠. 집중 속으로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잘 보시면요, 아침, 점, 낮, 밤, 우리가 왜 집중을 해야 되는지, 아침에, 낮에, 밤에 우리 렘넌트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집중을 해야 되는지 가사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가사를 먼저 확인하기 위해서 입술로 먼저 고백해보고 그 다음 우리 몸 찬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침에 밤이 되었죠. 밤엔
아침에 나의 마음, 생각 그대로예요. 하나님 나의 마음과 생각에 영혼을 살리는 집중하게 해주세요. 이 곡에 나오는 모든 집중은 다 이 동작으로 통일했어요. 왜냐? 나는 이제 하나님만 바라볼게요. 시선 돌리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의미하고요. 자, 아침이 지났습니다. 낮에. 낮에는 뭐 어떤 시간이죠? 우리 사람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낮에는 나의 모든 일 속에서 모든 일 속, 이거 하루 24시간 시계 아시죠? 한 바퀴 도는 것입니다. 응답을 확인하는 집중. 그런데 우리의 응답은 내 눈에 보이는 곳에 있지 않더라고요. 항상 반대쪽에 있어요. 그래서 저 뒤를 가르쳐 줄 거예요. 응답을 확인해 보니 반대편에 있었구나. 집중. 그리고 이제 자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밤에는 자는 시간이죠. 하나님 주신 말씀, 이 말씀은 내 머리로 담는 게 아니죠. 내 마음으로 담는 겁니다. 묵상으로 마무리하는 집중. 자, 이 삼집중을 통해서 누구를 먼저 살릴까요? 나를 살리고 237 살리기. 237 지구 만들어줍니다. 렘넌트 되게, 하나님 나 그 렘넌트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고백을 가지고 마무리가 됩니다. 자, 우리 몸 찬양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침, 낮, 밤, 하나님 아침에. 하나님 아침에 나의 마음 생각 영혼을 살리는 집중 속에 낮에는 시간이 왔어요. 아멘. 랩런트들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몸 찬양을 배워보는 곡은 마지막 곡인데요. 지금 여기라는 곡인데요. 자, 저를 한 번만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지금 여기. 다른 뜻 없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는 지금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는 여기입니다. 다른 곳에 있지 않고 복잡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금 이 장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발견하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지금 여기 몸 찬양 바로 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찬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때 어디죠? 바로 지금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서 바로 여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아는 그 예배하는 자가 바로 저입니다. 가장 좋은 것
아쉽지만 오늘 몸 찬양 배우기는 여기까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오늘 배웠던 모든 찬양들이 단순히 동작으로 남겨지는 시간이 아니고 이 가사와 동작 속에 숨겨진 모든 고백들이 우리 선생님들과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의 마음 속에 각인되는 시간이었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 전 찬양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찬양해 볼 건데요, 모두 내 마음에 손을 얹고 찬양을 고백해 볼게요. 이 시간 나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고백해 보겠습니다. 교사 선생님들, 성도님들, 모든 렘넌트들이 살아나고 말씀이 나의 것이 되고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고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